여기 어디야? 야, 광주에 이런 대박이다. 곳이 있다. 여기 약간 뭐야?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네. 그러니까 보니까 광주의 랜드마크 같은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광주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 저 무등산이다. 저게 무등산인가? 네. 그러나 보다. 여기를 딱 무등산 시야를 안 가리게 높은 건물 안 세우고 쫙 이렇게 평지로 만들었는데. 와, 야, 되게 좋다. 진짜 예쁘다. 여기가 진짜, 봐봐. 진짜 너무 조성이 잘 돼 있고 공간이 축구장 22개 크기래요. 공연 보기도 좋고 뭐 전시회 이런 거 완전 문화 예술 공간의 어떤 그죠? 그냥 산책 나오기도 좋고 야 저녁에 산책 나오기 진짜 좋겠다.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저기 잔디공원 봐. 와 대박이다. 저기서도 공연 하나 보다. 아 치맥 뭐 그래? 페스티벌 같은 거 여기서 하는구나. 그래 딱 그래 보인다 여기. 아 치맥을 먹을 수 있어 공원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쁜 커플 안녕하세요. 저희 대화 좀 괜찮을까요? 아, 네. 네. 가운데로 오시죠. 어우 또 운동을 네. 많이 하셨네. 어우 운동을 많이 하셨네 진짜. 소개를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두 분? 이제 한 200일 정도 된 아직 풋풋한 커플입니다. 네. 지금 학생이시고? 아 직장인입니다. 어우 되게 어려 보이신다.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 나 대학생인 네.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친구 소개팅으로 시켜줘서. 만났는데 네. 첫눈에 이제 서로 눈 맞아요. 그렇지. 아 서로 첫눈에 반했어요? 서로? 네. 어 잠깐만. 살짝 뜸들이신 분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은 첫눈에 반하셨고 여자친구분은? 저도. 어. 200일이면 또 200일 뭐 파티 같은 거 안 해요? 기념일인데? 몰래 서로를 준비하려고. 야 이렇게 하면 또 기대하시겠다. 아, 네. 혹시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원하는 거 받는 게 좋으니까 또. 가방. 아, 가방. 쿨럭쿨럭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분은 네. 만약에 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그렇지,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럼. 뭐 받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좋은 시계?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참 제가 두 분을 놓고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희가 또 광주의 랜드마크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 전당 좀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 자주 와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와도 또 새로울 게 있어요? 길거리 버스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볼거리가 너무 많고 네. 들을 거리도 많고 오, 멋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오 나이스. 에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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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핵인싸. 이런 거 하는 애들이 핵인싸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패밀리구나, 이렇게. 아, 네. 지금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이제 스케이트보드 동아리라고 보시면 그러면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저희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네. 중학생부터 40대까지 엄청 아, 진짜? 여기서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가 예, 예. 몇 살? 저 지금 중학교 3학년 중3? 그 다음 제일 형아가 누구예요? 저랑 이 친구 저랑 몇 살? 몇 살? 23살 어? 성인이에요? 네. 되게 어려 보인다.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확실히 형,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니까 더 어리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 되게 약간 핵인싸 같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지만 공연은 본 적 없어요, 우리 친구들?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어떤 공연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저번에 여기 아래에서 댄스 공연 보여드려요. 아, 맞네. 아우. 근데 여기가 주로 우리 광주 시내 중에서도 이곳에서 많이 타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네,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타도 된다라는 아~ 탈 곳이 마땅히 없으니까 아~ 여기처럼 바닥 이렇게 좋고 넓은 데가 광주에 네. 여기밖에 없어. 아~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아니, 너무 심각해. 아니, 내가 아까 이렇게 탈 때 무릎 살짝 올라가면 상처들이 다 있던데. 아니,
아, 이게 아시면. 뭐야 지금? 어디? 어머나 이거. 훈장이죠, 훈장. 훈장 같은 거구나. 자두 여기. 네. 자두 여기. 목이 물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야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야 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게 잡고 사실 이게 무슨 끈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뛰면서 끈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몸의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공중에서 뛰어가지고 떨어졌을 때 이런 데를 이렇게 밟았다고 생각하면 접질려. 아, 그러면 이제 바로 인대가 끊어져요. 인대가 끊어져요. 자,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한 번씩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인대가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 있다고? 다 끊어졌어요, 세 명을. 지금 이거 스케이트보드 탄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 걱정 안 했어요? 엄청 뭐라. 지금도 해요. 엄청 하죠. 지금도 하지. 그러니까. 빠르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그래, 여름에 비니 쓴 거부터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 원래 패션은 여름에 덥게 입어요. 멋을 위해서. 멋쟁이다. 위험하다니까. 민호 형은 지금 약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 왜냐면 아까 보니까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친구들은 계속 달릴 거거든요. 못 알아들어. 나도 그랬거든. 맞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다치면서 피도 흘리면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까지 다치면서 이게 계속 하게 되는 매력이 뭐예요? 일단은 속도감부터가 달라요. 좀 탔을 때 다른 뭐 동적인 스포츠들도 막 뛰고 달리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 가속력을 많이 얻으면서 타다 보니까 그거에 느끼는 희열을 못 따라오고. 체감 속도가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원래 좀 겁이 없는 편이에요? 어때요? 원래 좀 겁이 많았는데 타다 보면서. 이게 적응하면서. 그럼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 막내는? 제 공부 안 하니까 제 미래가 걱정돼요. 뭐가 걱정된다고? 이거 타느라고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제 미래가 걱정된대요. 너무 귀엽다. 근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야.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자만이 그 걱정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 이야. 그치? 걱정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노래까지 할 계획은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선물을 좀 줄게요. 그래요. 그러면 노래 누가 잘해, 노래. 내가 1등이다. 노래 내가 1등이다. 제가 1등이죠. 진짜? 아니 보통 노래 잘하는 사람은 내가 1등이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진짜 잘해? 만약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1절을 성공하시면 저희가 금반지 두 돈을 드릴게요. 금반지. 두 돈을 드립니다. 100만 원 상당. 저도 노래 잘해요. 진짜 금반지요? 갑자기 노래 잘한다. 노래 진짜 잘해요. 오빠 나올게. 그래. 나로 죽으래 알아 내 사랑. 정말 말도 안 되게 실패했어요. 집에 간다. 그냥 그대로 도망가. 다시 오지 마! 귀가디움. 아쉽게 실패입니다. 금은 못 드리고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신나게 한번 불러볼래요? 좋습니다. 그냥 한번 불러봐요. 오케이, 렛츠고. 가자. 잘할 것 같아. 가자. 렛츠고! 광주의 젊음 보여주세요. 1, 2, 3 우리들 만나도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 들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마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꿈 기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았어. 다 같이!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기대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잊을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꿈꾼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았어. 꿈이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